상어를 잡은 후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상어 지느러미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지느러미 크기가 곧 상어 전체의 값어치인 겁니다. 경매가 끝나자 포획된 상어들은 지느러미부터 잘려나갑니다. 희귀한 상어든 아니든 이들에게 상어의 종류는 중요치 않습니다. 매일 이곳에선 이렇게 샥스핀 채취를 위한 대량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고급 콜라겐, 상급의 자양강장식품으로 알려진 샥스핀. 그러나 채취 과정을 직접 보고 나니 끔찍할 뿐입니다.